한국전력이 전기를 쓰지도 않은 고객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1,000만 원 가까운 요금을 인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한전은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제주시 조천읍에서 창고 임대업을 하는 김모 씨는 이달 초 통장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. 10만 원 안팎이던 한 달 전기 요금이 지난 3월 갑자기 39만 원을 넘은 뒤 4월부터 9월까지 110만 원에서 최고 198만 원까지 자동이체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. 인출된 금액은 모두 965만 원. 김 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창고를 식품 물류 업체에 빌려줬고 한전에 신청해 전기 사용자 명의를 변경했습니다. 그런데도 한전은 영하 20도의 냉동시설과 냉장시설을 24시간 가동하면서 쓴 전기요금을 종전처럼 김 씨 통장에서 계속 인출했습니다. 그 고지서는 전혀 없었고 그냥 한전에서 임의대로 그냥 빼간 겁니다. 금액을. 김 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한전은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앞으로 실수가 없도록 하겠다는 문자를 김 씨에게 보냈습니다.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전기 사용자 명의를 변경하면서 실수로 자동이체 계좌를 바꾸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기 요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한전의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.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.